직진 대 우회전일 때는 직진이 우선이죠. 언제나 그렇습니까? 언제나라는 건 없습니다. 이번 사고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자, 블박차가 우회전합니다. 블박차가 여기서 우회전을 하는데요. 좀 더 가세요, 좀 더 가서. 예. 여기서 우회전합니다. 우회전을 하는데 차 한 대 와서 멈추는데 상대차가 그냥 와서 들이받습니다. 자, 이곳은요. 뒤로 뺍니다. 네. 자, 여기요. 여기는 중앙선이 없어요. 중앙선이 없고 이쪽에는 노상 주차장이 있고 이쪽에도 노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길이 좁아요. 길이 좁을 때 차 두 대가 교행이 직진일 때는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상황에서 저 차를 뺐을 때 사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이게 뒤로 좀 뺀 다음에 찍은 거예요. 예, 이 차는 세워져 있고요. 이 블랙박스가 블랙박스는 왜곡 현상이 있죠. 왜곡 현상이 있어서 아까 상대차가 완전히 이쪽으로, 이쪽, 완전히 바깥쪽으로 오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게 차를 뒤로 뺐을 때, 아까 뒤로 뺐을 때 찍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블랙박차 속도 빠르지 않고요. 여기서 우회전 가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공간이 없어 보이지만 이것은 왜곡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에서 상대차가 가상의 중앙선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불투명해 보이네요. 우선 여기 보면은 소방차 전용인가요? 소방차 전용 이걸 갖다 글자 한 가운데다 쓰니까 가상의 중앙선 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블박차가 여기 차 때문에 이렇게 캐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이는 것보다 블박차는 좀 뒤에 있죠. 한 3m 정도, 적어도 2, 3m 뒤에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찍은 사진을 봤으면 좋겠는데 사고 직후에 찍은 사진은 없고, 지금 이렇게 이 사진이 어떻게 찍힌 거냐 하면은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요. 추돌 당시에 상대방 차량은 제 차를 피해갈 수도 있었음에도 오히려 바퀴는 제 쪽으로 향해져 있었고요. 또 사고 나자마자 상대방 차량은 바로 차를 후진으로 빼느라고 사진도 못 찍고 직진하려는 모습이냐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은 모습만 찍었습니다. 즉 바로 직후에 찍지 못하고 뒤로 후진한 상태에서 다시 앞으로 가려는 걸 찍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사진 보면은 가상의 중앙선 앞쪽은 좀 넘었나요? 그리고 블박차 사고 난 직후에 찍은 건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요. 지금 여기 안 넘어갔어요. 그리고 상대차가, 아, 물론 블박차가 조금 뒤로 뺐는지 안 뺐는지 그건 불투명합니다. 근데 블박차 운전자의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내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상대차가 오다가 이렇게 왼쪽으로 꺾어서 비쳤다. 그랬다 뒤로 뺐다.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다, 여기에. 이쪽으로 비켜줬으면 되는데 왜 굳이 계속 왔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가다가 상대차를 보고 멈춥니다. 근데 상대차는, 자, 여기서 왜 이렇게 오죠? 누가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차가 옆으로 좀 빼줘야 되잖아요, 옆으로. 그래서 서로 비켜가면서.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이 뭐라고 그러느냐. 경찰이 하는 얘기. 블박차 운전자는 상대가 100%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상대차는 블박차가 80%라고 그럽니다. 여기요. 상대는 블박차 80, 블박차 운전자는 상대가 100.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경찰에 갔답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만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경찰에서 하는 얘기.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면서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경찰은 직진과 우회전 사고는 무조건 우회전 차량이 사고에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 맞다. 블박차 80, 잘하면 블박차 70이 나올 거라고 그럽니다. 과연 법원에서 저를 가해자로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이라는 것은 파출소는 아니겠죠. 파출소나 지구대는 아니고 교통사고 조사계겠죠. 조사팀, 교통조사팀. 교통사고 조사관에게 갔을 것 같, 그랬겠죠. 네.
항상 가피, 가해 차량, 피해 차량 가릴 때는 교통사고 조사팀으로 가잖아요. 항상 큰 길 옆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무조건 직진차 우선. 그래서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다. 블박차가 80% 잘못했다. 블박차 잘하면 70%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대차 100%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판사가 그 차가 그냥 쭉 오니까 빵 좀 해주지 그랬어. 상대차한테. 저 상대차가 블박차를 못 볼지도 모르니까. 자, 봐봐. 여기서 이제 우회전 할 거잖아. 우회전해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우회전 하잖아. 우회전 하는데 저 차가 안 비키면 빵! 이때! 빵! 해주지. 그것을 블박차한테 10 내지 20으로 볼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운전은 앞을 보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상대차가 100%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